세리 단어 몇 번이지? 55 단어구나. 오케이. 55 있네. 자, 쓰기 시험 비지병 하나 빼고 다 잘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의미 생략 셔플. 엄마야. 자, 시작. Be made of. Be made of. 자, be made of는 선생님이 조금 설명해 줄게 있는데요. 이 made는 원래 make로부터 왔어요. 원래 출시, made의 원래 고향은 make고, make의 뜻은? 그렇죠, 만들다죠. 오케이. 얘가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얘기하겠지만, 모든, 하다시, 동사라고 이제 할게. 동사는, 변화를 해요, 변화. 이건 do가 들어있을 때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does가 들어가면, 뭐, makes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did가 들어가면, 이렇게 made가 돼요. 만들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얘가, 모든 동사는 세 가지 변화를 해요. 원래 형태, 원형, 과거형, 그리고 과거 분사형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과거 분사 또는 PP 형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말은 어려우니까. 해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이세 번째 변화 형태를 보고,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합니다. 입장 바뀐 어떤 시. 그게 무슨 뜻이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만들었어.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어떤 만들어진 거지, 나에 의해서. 그쵸? 그러니까 요거 두 번째 녀석하고 세 번째 녀석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지금 얘는 무슨 뜻이냐면, 만들어진 이란 뜻이야, 만들어진. made가 만들어진 이란 뜻도 있어요. 만들었었다라고 did가 들어간 과거형도 made고요. 만들어진 이란 입장 바뀐 어떤 시도 made인데요. 여기서는 요 녀석인 거야. 요두 번째 녀석이 아니고, 과거형이 아니고. 그냥 얘가 뜻이 만들어진 이라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앞에 비동사 붙이면 합쳐서 만들어진다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of 뒤에 어떤 재료를 넣어요. 어떤 재료. 그럼 뭐뭐를 가지고서 만들어진다. 여기는 본문에 보면 ice가 나오거든요. 그럼 재료가 얼음이란 말이야. be made of ice 하면 얼음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be going to. Be going to. 계속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연달아 나오는데, 자, be going to는 전에도 설명한 적 있죠?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 be going to, 뭐 아까 be going to eat 하고 be going to school은 to 뒤에 온게 c가 달라서 전혀 다른 뜻이라 했고, be going to eat은 무슨 뜻이 된다? 그렇죠. 됐습니까? 이거 가다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됐습니까? eat 할 예정이다. 뒤에 be going to 뒤에 하다 씨가 오면 이 뭐뭐 하다라는 말이랑 요랑 합쳐서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뜻이지. 뭐 가다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be going to 뒤에 지금은 스쿨이 왔죠. 하다 씨 아니죠. 학교죠, 학교. 그러면 이때는 가는 중이다. 요까지가 가는 중이다 됐고, to school은 학교로. 그래서 학교로 이건 가는 중이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be going to 뒤에 뭐가 오는지를 잘 봐야 돼요. 무슨 시가 오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ill. will은 우리가 무슨 시라면서 배웠냐? 예를 보고 양념시라면서 배웠죠? 그렇죠. will 뒤에, 그럼 양념시 뒤에는 늘 하다 시가 오고요. 이외에도 can 같은 것도 있었고, should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may 같은 것도 양념시였어요. 얘들의 공통점은 뒤에 전부 다 이렇게 하다 시가 오고, will 같은 경우에 뭐뭐 할 것이다. can 뒤에 하다 시가 오면 뭐뭐 할수 있다. should 뒤에 하다 시가 오면 해야만 한다. may 뒤에 하다 시가 오면 뭐뭐 해도 된다. 또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 이걸 보고 추측의 양념이라 그래, 추측. 이거는 will은 미래 양념, can은 능력의 양념, should는 의무의 양념이라고 합니다. 근데 will 뒤에 하다 시가 오는 거하고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be going to 뒤에 하다 시가 오는 거. do라고 할게요, 하다 시. be going to do 하고 will do 하고 전부 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설명할 게좀 많네요, 단어가 오늘은. 계속해서 아이스 피싱. ice fishing. 스펠링 안 틀리고 잘 썼고요. 그 다음에
then. then. 자, then은 세 가지 서로 관계없는 뜻을 다 알고 있고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된다 했어요. 다시 한 번 더. 뜻이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더라. 그렇죠. 그때란 뜻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이란 뜻도 있고. 그렇죠. 그런 다음, 뭐뭐 한 다음에 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세 가지 뜻이 서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이 셋 중에 무슨 뜻인지 세 가지 뜻을 알고 있으면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아 이건 그때구나, 아 여기서는 그러면이 어울리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In the afternoon 발음도 정확했고요.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는 덩어리입니다. 계속해서 go ice skating. go ice skating. 자, 이건 선생님이 뭐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냐. go 뒤에 하다시에 ing 붙인 go doing이라고 그래요. go doing 하면 뭐뭐 하러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쇼핑하러 간다. go shopping. 쇼핑하러 간다. go shopping. 수영하러 간다. 여기서 ing 이렇게 붙여준단 말이에요. go swimming 됐습니까? 여기는 skating ing 붙었으니까 아이스 스케이트 타러 가다 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tomorrow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excited. 그렇죠. 영어로는 when.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미래야, 미래. 그래서 tomorrow가 들어있으면 거기에는 하다시에 양념시 will이 들어있거나 또는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있는 이런 거랑 tomorrow랑 같이 쓰이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얘기는 미래 일이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sound. sound. sound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씨로서는 소리, 그 다음에 하다시로도 쓰입니다. 하다시. 오케이, 뭐뭐하게 들린다 라는 뜻도 있고요. sound. 오케이, 계속해서 breakfast. breakfast. 이름시고요. breakfast. 그 다음. downstairs. s 빼먹지 말고 꼭 써야 돼요. downstairs. downstairs가 아래층으로, 아래로 란 뜻이니까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에요. 덩어리 이거. 어디에서, 아래층에서, 아래쪽에서, downstairs. 어디? downstairs. 다음 발음은 will 이라고 해야 되는데 얘가 좀 이상하게 발음하고 있어. will 발음이 뭐라고요? will 됐습니까? we와 will의 줄임말이고 will이 양념시니까 뒤에는 뭐가 올 거다? 하다시 또는 뭐 이런 것도 올 수 있고요. will be, will go 이런 식으로, will eat 이런 식으로. 그 다음 too cold. too cold. too cold라고 말하는 사람의 표정은 too cold라는 말을 하는 사람의 표정은 1번의 표정일까요? 2번의 표정일까요? 그렇죠. 너무 차갑다며. 그렇죠? 그렇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쓰는 표현이겠죠. 너무 추워. too cold. 계속 warm. warm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 어떤 시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warm weather 한 무슨 뜻일까요? warm weather. 그렇죠. 어떤 날씨? 따뜻한 날씨. 뒤에 오는 이름 시 것을 꾸며줄 때 쓸 수 있고요. 또는 the weather is warm은 또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넣어서 또 어떻다를 만 이렇게 어떤 시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Weather is warm. 계속해서 sleeping bag. 이름 시고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Sleeping bag. 계속해서 sounds like fun. 그렇죠. Sounds like fun. 자, 여기에 왜 sound가 아니고 sounds냐면 이게 무슨 시로 쓰였고 이런 뜻으로. 소리가 나다 또는 뭐뭐하게 들리다 라는 무슨 시로 쓰였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뭐가 숨어 있는 거냐면 does가 숨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에
이시 생략됐어. 그것이 들린다. 이시면 두가 아니고 he, she, 이시 누가 뭐뭐 한다 만들 때 쓰면 하다시 중에서도 does죠. 그래서 여기에 s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린다. 재미있을 것 같이고요. like의 뜻도 여기서는 좋아하다 라는 뜻의 like가 아니고 뭐뭐처럼 이란 뜻의 like가 있어요. 하다시 자리에 sounds가 있기 때문에 얘는 하다시가 될 수가 없어. 들린다 좋아한다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들린다 재미있을 것처럼 이란 뜻으로 쓰인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orry가 걱정하다 라는 뜻이면 하다시고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그렇지. Don't worry. 이게 하다시니까 두가 들어있고 나 집어넣으면 걱정 마세요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된다? Don't worr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Everything. 자, Everything은 조심해야 될 게 뜻이 모든 것이니까 앞만 길어봤자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얘는 뜻은 모든 것이지만 앞만 길어봤자 it이야. 그래서 모든 것이 좋습니다 라는 얘기할 때 everything is good일까? everything are good일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it이로 앞만 길어봤자 뜻은 모든 것이지만 그렇죠? it이라 했으니까 everything 이런 식으로 가져야 돼. 모든 것이 다 좋아요. everything is goo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are. 오케이. 오늘 쓰기 시험도 아주 잘했고요. BD병만 빨리 나오면 되겠어. 단어는 거의 퍼펙트. 말하기도 아주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다음 읽기 연결해서 단어 뜻 잊지 말고 문장의 뜻 그리고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than 같은 것들이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읽기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